언제 떠날지 기약이 없는 홈쇼핑 해외여행 상품이 순식간에 완판되었다고 하죠. 마치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야말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의 취미는 여행 준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의사이자 저널리스트 박재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프로필을 보니까 의사였다가 저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여행 준비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 준비러는 뭔가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 취미가 뭔지 몰랐는데요. 네. 그때쯤 깨달았어요. 아, 남들이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내 취미는 여행 준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행 준비러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모두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고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지라 오늘 강연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작가님의 아주 특별한 여행 이야기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 다녀온 이후에 청년의사라고 하는 의료 전문 미디어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 관련돼서 기사나 칼럼이나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요. 책도 몇 권 썼습니다. 의료법 윤리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쓴 몇 권의 책 중에는 뭐 요리 에세이 같은 것도 있고요. 장편 소설도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은 여러분 즐겨 보셨던 MBC 드라마 종합병원2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은 편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부캐 부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부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여행 준비러. 보통 사람들이 저의 취미가 여행 준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응? 여행이 아니라 여행 준비가 취미라고?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행 준비가 왜 취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취미로 가지면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기는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뭘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넘게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서 답답한 거, 이건 뭐 굉장히 사소한 괴로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서 다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예정되어 있던 출장도 취소되고 여행 계획 세웠던 것도 취소되고 그래서 막 한때 우울에 빠졌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제가 깨달았죠. 하차! 내 취미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 준비였지. 코로나가 국경을 막아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괴롭혀도 여행 준비는 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는 여행 준비를 더 해야겠다. 가만 있어봐. 나만 우울한 게 아니잖아. 다른 많은 분들도 똑같이 힘드니까 그분들에게도 여행 준비의 즐거움을 알려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행 준비라는 취미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도에 별 찍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보면 지도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특정한 장소마다 별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찍진 않겠죠.
뭐 여행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신문 보다가 혹은 뭐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뭔가 그럴듯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나타나면 찾아봅니다. 이건 어디지? 이러고 찾아보면 아 여기 있구나. 되게 멀구나. 어 근처에 어느 대도시에서 가깝네. 어, 내가 저번에 갔던 그 도시랑 별로 안 멀었는데 어, 왜 난 몰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마도 못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기 괜찮아 관심 지역 이러고 찜 이걸 누르는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이걸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즐거운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들이 집에 있는 공동의 태블릿 같은 걸로 각기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찍어 나가면 그것도 또 좋습니다. 그러면 가령 뭐 아내는 빨간색으로 별을 찍고 남편은 파란색으로 별을 찍는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내가 찍어 놓은 별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네? 어? 왜?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여보, 여기는 왜 가고 싶어? 왜 별을 찍어놨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가고 싶어하는 별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진짜로 목적지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다들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못 지켰잖아요. 진짜 별은 못 따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가고 싶어서 별을 찍어놓은 여러 개 중에 하나쯤은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 준비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 소중한 그 즐거운 여행을 못 가지 않도록 또 여행을 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걱정하지 않으면서 떳떳하고 더 신나게 놀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을 평소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명분 만들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어떤 특정한 시점 혹은 기억 기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생일을 기념한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30세, 40세, 50세, 60세? 뭐 이 정도 생일은 한번 그걸 기념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은 너무 띄엄띄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의 30세, 40세 생일도 있고요. 또 결혼 5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입사하고 나서 10년이 됐다거나 뭐 어차피 놀자고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그냥 많이 만들어요. 형편 닿는 대로. 그 모든 시점을 기념해서 다 여행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평소에 꿈이라도 꾸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명분 만들기는 뭔가 노력을 좀 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정말 뿌듯해할 수 있는 그래 너 좀 수고했다. 이거 열심히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걸 빙자해서 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새 책 한 권 쓴다 그러면 아싸 이러고 놀러 갈 수 있는 거고요. 외국어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기본적인 대화라도 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내가 그 나라 한번 가서 공부한 걸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물론 둘 다 해야 됩니다만 두 가지를 섞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 적금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노력은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점이 돌아오죠. 뭐 한 달에 10만 원도 좋고요. 20만 원도 좋고 형편 되는 대로 넣습니다. 1년 넣으면 돈이 얼마 안 모이죠.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년 만기에 적금을 넣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2년짜리 적금을 넣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 3년으로 하시라고 그게 더 이율이 좋다고 막 유혹을 하실 텐데 3년 너무 길어요. 웬만하면 2년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행 준비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 준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은 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 준비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이란 포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선택의 순간보다는 포기의 순간에 더 자기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게 더 잘 드러나죠. 저처럼 여행 가고 싶은 장소를 막 천 개쯤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가고 싶었으나 지금은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이렇게 많지만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강다솜 아나운서님은 가장 가고 싶은 도시 다섯 개 꼽아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섯 개요. 가고 싶은 곳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태리의 토스카나 지방의 피엔차라는 도시를 꼭 가보고 싶고요. 그 사진을 봤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니스, 영화제도 많이 열리고 이러니까 꼭 한번 거기도 가보고 싶고, 파리는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거기도 또 한번 가보고 싶고, 호주 쪽에 가면 쿼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렇게 빵긋 웃는 동물인데 걔네가 모여있는 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쪽에.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혹등고래랑 수영할 수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들이 코로나19가 이제 줄어들지 않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은 메모지에다가 한 다섯 개 정도의 리스트를 생각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가령 뭐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다섯 개, 이건 너무 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방방곡곡에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가장 좁혀가지고 뭐 하다못해 도시 다섯 개를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미술관 다섯 개,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산, 국립공원 다섯 개, 해변 다섯 개, 뭐 이런 걸 써보는 거죠.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콘서트홀 다섯 개, 이런 걸 써볼 수도 있고요. 윈드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 언제 다섯 군데, 여기는 평생 가서 서핑을 해보리라, 뭐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 목록을 만들 때 부정적인 것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꽝이었던 곳 다섯 개, 이런 것들도 써보시면 다음번에는 그런 나쁜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을 자주 씁니다. 지금은 주로 여행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행 말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다섯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평생 가장 재수없었던 사람 다섯 사람,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했던 일 다섯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써가지고 여러 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행 준비의 장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집니다. 자,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점이긴 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좀 재밌다, 그러면 우리가 좀 참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행 갔던 이야기나 여행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은 제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요, 내가 말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행 얘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여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안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죠.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뭐 여행이라도 다녀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던지죠. 그럼 상대방이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내가 모르면 뭐 그러세요? 라고 끝날 거 아닙니까?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저분도 상대방도 뭐 시큰둥하게 뭐 그냥 이야기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가령 상대방이 최근에 뭐 노르웨이를 갔다 왔습니다. 노르웨이요? 그 어디 가셨어요? 어느 도시를 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도시는 안 가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안 가본 도시지만 그 옆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고 여행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참 막 얘기를 어떤 저 회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부부 동반으로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20분 동안 그 얘기를 했죠. 그분이 주로 말씀하시고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근데 당신은 언제 가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전 안 가봤는데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 준비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좋은 취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령 비즈니스 미팅이었다면 제가 그분께 정말로 노르웨이 갈 일이 생기면 그분한테 연락할 수 있겠죠. 그때 노르웨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음 달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나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불평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말 많이 하게 하는데도 좋은 취미입니다. 자, 여행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평소처럼 그리고 평소와 달리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잘 섞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여행의 좋은 점은 백만 가지쯤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싫은데 평소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던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가서 안 하던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정말... 둘 다 좋은데 둘 중에 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냐는 거죠. 뭐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좋다는 얘기는 지금 더 젊고 일하는 데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나이를 드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일하는 데 훨씬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뭘 여행 가서 뭘 새로운 걸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입사 1년 차 때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행 가서 특별히 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때는 나이는 젊었으나 스트레스는 정말 네, 극도로 높았던 때인가 봐요. 어쨌든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여행의 중요한 목표,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벗어나는 것도 좋은 여행의 효용 중에 하나겠죠. 잘 섞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행 준비를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남들이 좋다는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전혀 관심도 없던 이상한 거를 여행지에 가서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절대 1년에 한 번도 미술관 안 가시던 분들이 외국에만 가면 다 미술관들을 가신단 말이죠. 왜? 왜 꼭 굳이 미술관을 가야 합니까? 저는 런던에 두 번 갔고 파리에는 출장 포함하면 세 번을 갔는데요. 그 유명한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긴 했는데 그 앞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 옛날 미술품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현대 미술은 좋아합니다. 옛날 미술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대 미술을 보면 아느냐? 똑같이 모르지만 현대 미술은 그래도 상상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명 이렇게 붙여놓은 걸 읽어보면 아 이런
특이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걸 만들었네, 이런 재미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술관, 현대미술관은 가지만 옛날 미술관은 안 가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평소에 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안 가보신 분이 굳이 루브르를 가서 거기 막 4시간씩 줄 서가지고 다리 아프게 막 이렇게 하루에 다 보지는 못하는 그 넓은 미술관을 다니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평소에 원래 자기 좋아하던 걸 해야 됩니다. 평소에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미국 간 김에 메이저리그 야구장에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거고, 축구를 좋아한다, K리그 팬이다, 그러면 유럽의 축구장들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장 좋은 여름 여행지 중에 하나는 서귀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 팀에 특별한 애정은 없지만 여름에 거기 축구 있는 날 가가지고요, 거기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치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경기장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가서도 뭐 스키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전혀 관심 갖지 않던 것들을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가지고는 해보고 그 다음에 좌절하죠. 나한텐 별론데 이걸 남들은 왜 좋아하지?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소와 완전히 똑같이 하면 그건 또 여행의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소랑 다른 것도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을 만한 황당한 짓들, 예를 들면 뭐 약간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한국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거기 가면 뭐 더 풍경이 좋고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래 뭐 여행 간 김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물론 난 평소에는 절대 미술관을 안 가지만 파리를 간 김에 루브르를 한번 가보겠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재미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서 정말 힘들죠. 그럼 이제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저는 한국 사람의 영어 실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많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돈을 쓸 때는 뭐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은, 하지만 영어를 쓰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영어 실력. 그게 이제 대다수. 다 고개를 지금 끄덕이고 계신데. 그게 이제 중간, 대다수.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분. 아,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돈을 쓸 때도 되게 불편하신 분들. 막 짜증나시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돈 쓸 때는 뭐 받을 사람이 알아서 다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있는 그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쓰면서 의사소통을 웬만큼은 합니다. 가끔 덜컹거리고 불편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찜찜할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되게 막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좋은 뭐 호텔이나 뭐 좋은 미술관이나 약간 좀 우아한 분위기가 들고 이 우아한 장소에 와서 약간 폼 재고 싶을 때, 허세 뿜뿜 이런 거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꼭 다 먹었냐고 물어보죠. 끝난 거냐고. 왜 물어보냐 하면 빨리빨리 치워주는 게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덜 먹었어도 가져가면 그 다음 새로운 또 음식을 주문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시키면 팁도 올라가는 거고. 그분들은 나름 영업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아직 다 안 먹었어, 먹는 중이야, 이 말을 이제 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들로 막 떠올리죠. Not yet 이런 거, 이거 별로 없어 보이는. Isability는 전혀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 still working이라는 아주 뻔한 단어를 씁니다. 나 아직 working 중이야, 먹는 것도 일인 거죠. 이 still working이라는 말을 여행 중에 한 번만 딱 써도요,
일단 왠지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만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 표현 하나만 외우셔도 오늘 수미다 보시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다 먹었다라는 것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 먹었다는 I'm done. 더 쉽죠. 다 먹었어. 빨리 치워줘.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 난감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주문을 할 때, 뭐, 이거 주문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난다 시켰는데, 뭐, 또 뭐 더 시킬 거 없어? Anything else? 이런 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게 끝이야. 응. 거기까지 뭘 얼마나 더 먹니? 이 말을 할 때, 뭐, 다 시켰어? 이때 쓰는 표현이 그냥 저 단순하게. That's it. 거기까지 요 말, 요런 말들 몇개좀 배워두면 좋다라는 거죠. 효도 관광을 많이 보내드리죠, 다들. 효도 관광은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단어죠? 효도입니까? 관광입니까? 효도죠. 근데 우리는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흔히 패키지 여행을 사드립니다. 부모님 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 반응이 어떻죠? 돈 아깝다.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물론 좋아하면서 가십니다만, 패키지 여행 보내드린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님과 자식들이 길게 막 대화하고 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어디 여행 상품 사줘가지고 뭐 가령 방콕을 며칠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다라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는 분 많이 보셨습니까? 남들도 보내주기 때문에 그건 사실 자랑이 안 됩니다. 효도 관광은 제 생각에는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 운전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이 반대인 나라만 아니라면, 한국에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 빌려가지고요, 부모님과 함께 뭐, 한 4명 정도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며칠 여행하는 거 강추합니다. 이게 왜 좋은지, 패키지 여행만으로는 왜안 되는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패키지 여행을 가면 피곤하죠, 일단. 그리고 본인이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진한 추억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착한 자녀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부모님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두분 보내드리는 분들보다는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패키지 여행을 네 분이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추억이 막 진해지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대화의 양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여행을 간다 한들. 왜? 가이드분이 일단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장거리 버스 여행할 때 피곤해서 다 자요. 그리고 숙소는 한 방이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헤어집니다. 저녁 먹고. 그러니까 별로 대화를 안 합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제일 중요한 그 아이템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근사한 탑이나 절이나 빌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별로 대화를 못했던,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저 찌질한 놈이, 응?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었는데 멀쩡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같이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효도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 부모님과 대화거리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여행지를 정하는 것도 왜꼭내 사람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께 여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장소는 없으신가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됐다고, 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의외로 요즘 세련된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 여행도 좀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뭐 여행 프로그램도 보시고 은근히 가시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처음 질문하면 됐다 그러십니다. 야, 그 돈이, 응? 그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만데라고 하시지만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엄마가 안 골라도 우린 어딘간 갈 거야. 내가 혼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같이 정하면 좋잖아? 라고 계속해서 말을 제게 시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장소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하고의 평소에 못했던 대화를 할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몇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한 3박 4일 같이 여행을 갔다 오죠. 그러면 부모님 두 분이 그 얘기를 한 3, 4년 정도 하십니다. 틈만 나면. 그리고 평소에 뭔가 뭐 제가 뭘 해드려도 우리 아들이 이거 해줬다라고 우리 주변에 친구들한테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요.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온 동네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운전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중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코로나가 물러나면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또 짝꿍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여행 가실 때책한 권쯤은 챙겨 가시죠? 네, 맞아요. 한권 정도 챙겨가는 것 같아요. 어떤 책 챙겨 가십니까? 저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을 보통 가져가는 것 같아요. 소설을 가져가면 그 소설에 푹 빠져서 여행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에세이를 읽으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때 오히려 소설을 보통 가져갑니다. 그 여행지가 배경인 소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읽다 보면 내가 오늘 낮에 갔던 곳의 지명이 막 나오고 그럴 것 이러거든요. 같아요. 네. 내가 낮에 갔던 무슨 오페라 하우스가 갑자기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소설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나라에 관한 역사책을 읽고 있다 보면, 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낮에 갔던 그 박물관에서 그런 물건들이 있었던 거구나. 이것도 훨씬 더 진하게 또 기억에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여행지가 배경이 되는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내 언젠가 이 장소에 꼭 한번 가보리라 라고 찜해놓은 장소들도 저는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즐거울 것 같아요. 이미 소설 한 권, 두꺼운 소설책 한 권을 보면서 그섬 전체를 다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록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여행 가면은 우린 수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주로 사진을 찍죠. 다시 꺼내보지 않죠, 보통. 요즘 이제 전화기들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가끔씩 막너 1년 전에 찍은 사진 볼래? 뭐 관광 사진 볼래? 음식 사진 볼래? 이러고 자꾸 막 보여주긴 하던데 일부러 찾아서 꺼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열심히 찍지 이 사진이 뭐였는지 별로 설명을 붙이는 경우는 또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SNS에 올릴 때뭐 해시태그를 단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요, 나중에 보면 이건 뭐지? 이건 어디지? 이게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 시대지만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여행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일기를 쓰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일기. 우린 일기 어릴 때부터 너무 반성적으로 써야 된다.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걸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차피 남들 보여줄 거 아니고 선생님한테 검사받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안 쓰셔도 되고요. 자기 성찰은 평소에 그냥 마음속으로 하시고, 여행 중에 일기는 그냥 내가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어느 식당에서 뭐 먹었다, 어디에서 뭘 봤다, 뭘 샀다, 뭘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다,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A4 용지로 한 3분의 1 혹은 반 페이지 정도만 쓰셔도 그게 웬만한 건다 기록이 됩니다. 이걸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요. 지금 다 검색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몇년 흐른 후에
뭐밥 먹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아, 그때 막 암스테르담에서 그때 우리가 거기를 왜 갔지? 그때 그뭐 이상한 거 먹은 다음에 어디 가서 거긴 근데 왜간 거지?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검색을 하고 내가 그날 쓴 기록은 쉽게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의외로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 맞아. 내가 이때 이래서 그거를 했지. 그게 거기 진짜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소에 일기 안 쓰시는 분들도 여행 중에만이라도 일기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행 가면 기념품도 뭐꼭 사야 될것 같죠?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다 짐되고 나중에 소치곤란이고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안 사는 것도 너무 허무하죠. 뭔가 사고 싶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라는데, 특이한 여행지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온다는 것도 좀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기념품이라는 게뭐꼭 필요해서 사나? 그냥 추억을 남기려고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살 것인가? 마땅한 게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실용적인 것 중에 양말 이런 거 삽니다. 이왕이면 그 여행지의 어떤 여행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뭐 그림이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살 거. 양말을 몇개 사오면 아침에 출근할 때그 양말을 꺼내 신으면서 맞아. 이거 내가 방콕에서 사온 거지라고 이제 신으면서 잠시 기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남들한테 이렇게 물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념품 수집하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냉장고 자석입니다. 많이들 모으시는데 냉장고 자석은 참 괜찮아요. 일단 값이 싸죠. 그리고 가볍고 부피도 별로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열 때마다 쳐다보고 그래 나 여기도 갔었지 여기 참 좋았지 여기에서 물에 빠졌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할 수 있어서 냉장고 자석을 많이 삽니다. 근데 자석을 이제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가기 힘든 곳이고 막 아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여기 가본 사람이 없고 나 특이한 곳이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왔다 갔어. 여긴 정말 어렵게 왔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석을 구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석을 안 파는 거죠. 자석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뭘 하느냐? 자석 재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얇고 가볍고 값싼 거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저거 자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정 없으면 무슨 송장갑이라도 되고요. 뭐 티켓도 되고요. 뭐 어떤 쿠키 같은 거의 어떤 상자일 수도 있고요. 뭐 열쇠고리 같은 건뭐 흔한 거고. 하여튼 벽에 붙일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석들을 붙여 놓으면 그것도 꽤 괜찮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전 자석이 되게 많을 것 같죠? 네. 저희 집 벽인데요. 저렇게 두 개의 자석 갤러리가 잔뜩 있고요. 저거 말고도 냉장고에도 몇개더 붙어 있고 합니다. 아, 1년에 몇 개씩은 자석을 붙여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지난 1년 동안 속초에서 하나 구해다가 만든 자석 말고는 하나도 자석이 안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다음 자석을 제가 저기다가 붙이기를 간절히 요즘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꿀팁 이런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계획을 처음에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최소 20%를 빼라. 20% 세일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여행 계획을 너무 빽빽하게 세우면, 너무 여유가 없죠. 이거 숙제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걸 가득 채워 놓으면 달성 안 하면 왠지 뭔가 내 목표를 못 이루어 온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요. 달성 다 하면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몸이 피곤해서 밤에 힘들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기억이 엉키죠. 기억이 좀 정돈될 시간도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 꽉 채우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버릴 때다 버리기 싫다.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버리지? 그때는요, 더 유명한 곳을 버리세요. 남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넣어놓은 곳하고 왠지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어서 뭔가 나만의 이유로 찜해놓은 곳하고 두 개가 있으면 후자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 앞에 거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유명한 관광지들은 가보면요, 사진보다 덜 근사하거나 잘해야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사진보다 더 근사한 풍경 이런 거는 현장에는 잘 없어요. 가장 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할때 가장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엄청 비싼 카메라로 찍어서 막 뽀샵질까지 해가지고 나온 게그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곳에 가느니 비워요. 그럼 남는 시간엔 뭘 하느냐? 아니, 책도 보고요.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면 같이 간 분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도 의외로 사는데 꼭 필요한 대화 아니면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좀 대화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골목길 이런 데도 좀 산책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번화가에서 뭐 이런저런 가게들도 좀 구경하시고 시간 나오면 슈퍼마켓만 들어가 보셔도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사네? 우리랑은 생선을 파는 방식이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빼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은 현장의 즉흥성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이 저겁니다. 우리 사는 게다 힘들어요. 피곤하고. 시간을 맨날 낭비하는 것 같고, 후회도 많이 남고. 그래서 팍팍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여행처럼 좀 살아보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평소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단 호기심이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약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약간 집착도 좀 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럼 평소에도 그냥 내가 여행객인 것처럼 왠지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버려뒀던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고, 새로운 음식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광지에 가서 정말 숙제하듯이 죽도록 열심히 다니는 분들, 막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일상은 아마 더 빡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갔을 때처럼 평소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호기심은 더 많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언제 다시 여행을 갈수 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행을 못 가도 여행 준비는 할수 있죠. 아마도 우리의 다음 여행은 분명히 매우 매우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여행 준비를 하면서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행 얘기였지만 여행이 우리 일상과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기술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정훈이님의 질문입니다. 과거의 여행 경험을 되돌아보면 뭔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여행을 위해서 여행자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 후회가 안 남을까요? 아쉬움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내가 더 봤어야 하는데 못 봤다 맞아요. 이거잖아요. 뭐 하나 더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 아쉬움이 안 남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여행을 갈 때는 큰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아껴놨던 휴가를 쓰기도 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제대로 다 하고 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흘러요. 여행지에서의 하루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나 같은 시간인데 여행지에만 가면은 왠지 그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집착을 버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일정을 약간 줄이는 게 오히려 추억은 더 진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올바른 자세? 글쎄요. 집착은 줄이고 호기심은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수경님의 질문입니다. 여행 준비가 취미시라고 하셨지만 여행도 제법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 준비 말고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요. 네. 사람이 좀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오. 그 누가 말했는지 까먹었는데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고 훌륭한 통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겸허해지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더 겸허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행자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할수록 내가 사는 곳만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좀더 여유 있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작가님 강연을 들으면서 꼭 여행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여행 준비만 해도 좀더내 견문이 넓어지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신비를 다룬 책을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 95% 정도는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와 별로 다를 것 없는 비슷한 생각을 오늘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면 뇌에는 아주 강력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분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뇌무기력증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활기를 되찾는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재밌고 신나지지 않을까요?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